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좀 안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줬는데요. 여전히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너무 할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더니 이제 또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0.5%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까지 코스피에서 한 200억 원 정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시장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 횡보장에서 이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고르고 대응해야 할 종목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 저희 고수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보시죠.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응원하는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을 저희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아, 지금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주셔서 함께 매수하셔도 괜찮을지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개설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입장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 편하게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QR코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QR코드에 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증을 바로 딱 하시면 노란통 채팅방 메신저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잘 활용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QR코드 사용하는 방법 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딱 눈치채고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매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오픈 채팅방을 구성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저희는 QR코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만 함께 저희가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고수의 픽도 알아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을 일단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도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다가 이제 상승으로 또 반전이 됐습니다. 하루 안에도 뭐 어제도 그랬고 뭐 이번 주나 매번 최근에 시장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잠들기 전이었죠. 사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은 11시 반, 12시 이때 뭐 미국 증시 한번 열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뒤로 이제 강하게 반등 나왔던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었고 이 파월 의장이 한 뭐 A4용지 한 장 정도로 되는 우리나라 뭐 한글 기준으로 뭐 A4용지 한 장 정도 되는 이제 연설을 좀 했는데 주요 내용은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어떤 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목표치를 지금 바꿀 것도 없고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때까지는 현재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제 평가뿐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시켜줬지만은 뭔가 추가적인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했던 것들을 조금 씻어낼 수 있는 정도고 어제는 이제 상원에서 이제 얘기했었지만 오늘은 이제 하원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뭐 아마 뭐 상원과 하원에서 뭐 다른 말을 하진 않을 테니까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어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조금 눈치를 봤던 게 뭐 어제랑 마찬가지로 10시에 10시에서 10시 반 이때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의 그 스탠스가 좀 중요했는데 어제도 무소식으로 지나갔잖아요. 오늘도 이제 무소식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가능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가 이제 플러스라 나타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들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막 엄청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막 그 네. 뭐 대형주들이 막 일제히 올라간다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일부 종목들 좀 플러스로 좀 바뀌는 정도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고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코스피에서 완전 상위인데 SK 하이닉스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또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들도 올라가주면서 지수 자체는 좀 많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시장 분위기가 막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세다 이런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개별주들이 움직인 것도 있고 근데 뭐 미국에서 어제 뭐 테마주들이 좀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혹시 오늘 테마주 성격으로 아침에 좀 오른 것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아침에 좀 차익신을 해두는 것이 좀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장 분위기 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조금 차익신을 하시는 쪽이 좋고 대형주는 사실 좀 요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대형주는 지금 물려서 고생할 때가 아니고 대형주는 지금부터 한 주 두 주씩 좀 모아가야 할 타이밍이지 지금 대형주 때문에 뭐 빠져서 걱정이 이렇게 하실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좀 자금적으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뭐 대형주들 조금씩 다시 모아갈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시기적으로 괜찮고 다만 좀 물려서 여기서 물타서 강력하게 매수해야지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씩 모아가시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들은 뭐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겠으나 어제 뭐 미국 증시 영향으로 테마주가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좀 차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가 먼저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요즘 뭐 자주 드린 말씀이 이제 눈치 보기 장세다 이런 말씀을 저게 자주 드리고 있는데 네. 시장이 그런 시장이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코스피 뭐 2950선 그리고 상방으로는 뭐 3250선까지가 위아래가 이제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주식 시장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현 전문가 분석해 주신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미국 나스닥의 흔들림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이제 매일 주식을 하시면서 밤새도록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를 안 하고 또 이제 시장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은 그 뉴스에 따라가고 좋다는 뉴스가 나온 그 뉴스에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 하는 건 뇌동 매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뇌동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상하단은 잡아놓고 기준점을 세워놓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위주로 좀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자를 받으면 제가 이제 끝나고 다 방송 중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종목들 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사연들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다 읽어보는 편인데 보면은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는 짧게 한 1, 2% 정도라도 수익이 남을 때 빨리 챙겨두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빨리 챙겨두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만 빠지면은 사고 싶어 하시고 사신 다음에 더 내려가면 물타기라서요. 그러니까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 외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팔아야 될 매수 타점이 나와도 팔지 않아요. 그냥 언제 팔까요? 언제 팔까요? 이러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은 옛날에 내가 플러스 20%를 받다가 이게 15%가 되니까 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사는 행위들만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다가 돈이 부족하면 이제 B2가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 선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에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인류의 큰 스승님들도 계시죠. 뭐 공자, 맹자부터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스승님들이 계시듯이 주식에서도 선현들이 계십니다. 옛 선현들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도가 더 네. 힘든 건 원래 맞아요. 그렇지만 매도 타임을 적절하게 잡으셔야지 또 매수를 할 수 있지. 계속 매수만 하면 해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서는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언제 파냐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파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매도 타이밍을 자꾸 파는 게 아니라 돈 없을 때 파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식이니까 매도를 잘하는 방법들도 각 개별 종목에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는 매도를 해야 될 시장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들 이제 사연 보내오신 거 보니까 매도 자리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자를 잡는 방법 합니다. 저희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고점에서 반파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돌파하고 확인해 보세요. 뭐 5일선 이탈하면 정리해 보세요. 이런 것도 사실 매도 타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매도 언제 팔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갖고 있는 지금의 위치와 앞으로의 이제 목표 지점을 좀 정해서 처음에 사실 때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야 지금 샀는데 난 이거 5% 먹고 나오려고 5% 먹고 나오셔도 돼요. 거의 만족하시면 돼요. 그리고 샀다가 나는 이건 길게 끌고 가서 5일선 이탈할 때 꺾일 때 팔아야지. 혹은 21선이 꺾일 때 팔아야지. 난 이거는 왜냐하면 6개월 이상 들고 갈 거니까. 그래서 매매 기간, 보유 기간과 매도 타점을 어느 정도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매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수할 때 매도도 고민하시고 매수를 하시라는 거. 나중에 돈 써서 매도하는 게 좋은 매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파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잘 파는 방법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의 노하우를 함께 잘 받아서 노하우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해드릴 겁니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역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덜컥 매수를 하고 나서 문자 주시지 마시고요. 매수하기 전에 한번 잘 판단을 해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막 빠르게 막 날아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두 분과 이야기해보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그 대신에 저희한테는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조금 더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응원 댓글이라든지 궁금하신 점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간혹 가다가 여기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문자로만 받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증해주세요. 찍으시면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QR코드 활용하시고 QR코드 쓰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와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채팅이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칭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QR코드와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하니까 다른 뭐 사칭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되어서 차트에서 우리가 또 움직임을 볼 수 있을지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픽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퀴즈도 푸시고 상품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보시면 그날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오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름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이 아까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2번입니다. 2번 K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K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를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네. 종목이고 이제 만 원대인데
이제 업종 자체가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사실 이 종목은 봤을 때는 예전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지만은 요즘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뭐 선진국들 보면은 뭐 기초 산업재, 뭐 철강 회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징으로는 이제 이름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케이지 그룹에서 이제 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제 이 기업을 이제 인수를, 사실 뭐 이 기업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간 건 더 전이지만은 케이지 그룹이 2019년에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최대주주 변경 공시 나오면서 이제 인수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과정을 보인 이제 철강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철강 업종들 보면은 보통 뒤에 이제 보통 뭐 제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붙고 그 앞에 네. 이제 회사 이름이 많이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중간에 이제 인수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회사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된 상황이 좀 됐는데 일단 뭐 관련된 뭐 제철 기업, 철강 기업들처럼 뭐 이름은 되게 명확한 네 글자에다가 앞에 이제 케이지 그룹이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철강에서 뭐 저도 집 근처에 있고 인천인데 인천 근처에 뭐 공장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철강 업종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또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철강 업종들도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도 충분히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때 일단은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실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영재 전문가님이 주시죠. 일단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힌트도 중요하지만 하는 일을 알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하는 일부터 말씀드리면은 냉연 강판 및 척도 강판 등 표면 처리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2020년에 이제 큰 폭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고, 지금 이제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노란톡이나 이런 데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일부러 이제 내가 알고 있는데, 정답 올려주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정답 발표는 이제 저희가 문자로 받잖아요. 근데 문자를 아까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 싱어게인 프로에 이제 투표를 네. 하느라 문자 보내봤는데 이게 그 번호 넣는 데에다가 샵을 넣어 샵 그 번호를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010 이런 걸로 번호를 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사연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답 보낼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이 종목 이름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룹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K로 시작하는 두 글자고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 잠깐 언급을 해주기도 했고 이 알파벳 하나만 맞춰주시면 이제 노래 제목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땡선상의 뭐 마리아 이런 것도 이런 노래도 있었고 네. 땡 고릴라 이런 이제 가수도 있었죠.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저희 세대는 뭐 아실 수 있는 알파벳 한 글자니까 뭐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다음 이제 한글 이제 한글 두 글자를 따지면은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보던 영화가 이제 서부 영화, 무협 영화 이제 누가 더 총을 더 빨리 뽑느냐. 늦게 뽑아서 죽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안관 나오는 인디언과 싸우는 그런 이제 서부 영화들 많이 봤는데 그 반대는 이제 앞에 두 글자에 써주시면 되고 뒤에 두 글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단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여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 힌트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많은 분들이 느낌이 오시는 건지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상승, 이제 보합권으로 거의 다 왔고요. 이렇게 저희가 문제 출제하자마자 이제 조금씩 아시고 정답도 보내주시고 계시고 차트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KG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이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도 또 그 뒤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한번 고수의 픽에서 한번 듬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 아니면 또 재미있는 문자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재미있는 문자도 좋고요. 고수의 픽을
통해서 수익을 봤다. 수익 인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딱 선정을 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에픽 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차 힌트 한 번 더 이따가 상담하고 있는 중에 드릴게요. 이따가 상담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상담하는 거 들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궁금하시거나 내가 꼭 알고 싶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문자, 종목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역시 보내주셔도 되는데 샵 3772번으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보내주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첫 번째 상담부터 해볼 텐데, 자, 요즘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3648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삼성제약을 매수를 하신 분이래요. 8,9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췌장암 치료제 이제 리아벡스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제 시황 때도 그랬지만 옛 선현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이제 그 뉴스에 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뉴스에 만약에 사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게 또 꽤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조금 뉴스가 잊힐 때쯤에 이제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후발 뉴스를 기다리면서. 근데 보시면 뉴스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9천 가까이 된 가격인데 이 가격은 한번 슈팅 나오고 나름대로 이제 중간 눌림목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략은 하실 수 있는 가격이. 근데 전고를 못 뚫고 오히려 21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일단 손절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세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직 추세가 다 죽지 않았고 한 7,400원,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따라 올라오는 60일선 인근에서는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도 중요하지만은 이평 기술적으로 이제 이평을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느냐도 물론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60일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충 그 정도 되면 이제 60일선이 따라 올라올 테니까 아마 7,400원에서 7,300원 정도 가격대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셔라. 그리고 반등 시에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을 하면 단기에 이제 만 원 이상 슈팅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단으로 한 만 원 정도, 하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7,3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에 대한 첫 번째 상담부터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볼까. 이번에는 김사연 전문가와 역시 제약바이오, 현대바이오를 매수하셨습니다. 8813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매니아 신청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현대바이오를 29,100원에 비중은 26%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거 대응 전략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 손절 라인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손절이 아니시죠. 네, 29,100원이 지금 45,000원이니까 아, 예, 네, 손절이 아니실 테니까 손절이라는 건 손해를 자른다는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 게 이틀 전에도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2월 22일 날 왜 기억이 났냐면은 그때 상담하면서 여기 때 음봉이 나오니까 여기 전고점이니까 네, 절반은 팔고 기다릴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 절반을 이제 팔았어야 되는 가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5일선 이탈 없는 한해선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제도 추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그걸 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요. 오늘 저가 이탈하게 되면은 추후에라도 오늘 저가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일 겁니다. 금요일 3일 정도죠. 수, 목, 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36,500원? 36,500원 이질 거군요. 42,15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나머지 전량은
뭐 5일선 이탈할 때 아니면 10일선 이탈할 때 조금 더 뭐 주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절반은 이탈할 올라가는 도중에 뭐 꼭지점을 잡아서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 떨어지는 흐름에서 아, 이 정도 떨어지면은 상승 풀릴 것 같, 풀리는 흐름인데 이제 이런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게 오늘의 저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5일선 내지 10일선까지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에 대한 수익 중이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수익을 어느 정도에서 실현을 할까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한 절반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8524번님 주신 문자를 볼게요.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을 7,500원의 비중은 5%에 조금 담으셨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전에 고수의 픽에 한번 알려드렸던 건데 이영재 고수님의 이 고수의 픽으로 알게 된 경인양행 전망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장이 좋았으면 바로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뚫고 나가지는 못하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니까 지금 7,000원 되거든요. 네. 조금 이제 지루하실 텐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추세가 깨진 자리는 아니고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자리고 이제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7,500원대 매물대에서 막힌 자리고 그 저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면서 삼각 수렴이 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일단 7,500원까지 다시 한번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돌파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손절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도 손절가를 드리긴 했는데 아마 7,500원대 매수를 했으니까 저희가 아마 드린 손절가 아마 6,5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손절가하고 목표가 보고 대응하시고 7,500원 되면 다시 한번 더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나올 테니까 그 구간에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만약에 깨고 내려 올라가면은 충분히 목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찾아보는 인내심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인양행 상담해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3982번님 주신 문자를 볼게요. 3982번님이 세코닉스를 매수하셨대요. 9,670원이고 비중은 30%.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이제 9,670원이면은 뭐 완전 저렴하지도 않고 완전 꼭대기도 이제 아닌 이제 흐름인데 세코닉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온 흐름들을 보면은 아마 자동차 자율주행차 테마를 받고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도 흐름이 크게 없는 이유는 장세 자체가 시기적으로 비슷할 텐데 코스피 코스닥 좀 지수 답답해지는 국면 들고 이제 개별주들이 막 움직일 때는 이제 한참 장 좋을 때 움직였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 좀 부진한 것들은 있거든요. 막 계속 빠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에 갇혀서 안 움직인다는 느낌을 좀 많이 주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근데 이 세코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휴대폰 부품주 이렇게 좀 보기도 하지만은 지금 당장 좋은 테마는 자율주행차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자동차 관련 이슈는 아직까지는 뭐 나오고 있는 뭐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은 아직까지 뭐 테마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한참 이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당장 매수가가 뭐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9,000원을 두고 이제 손절가를 두고 지켜보면서 뭐 9,000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뭐 7,000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뭐 전량 손절이라든지 일부 손절이라든지 좀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7,000 중반대쯤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대신에 목표가는 1,500원은 일단은 일부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돌파하게 되면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현대바이오처럼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구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손절가 9,000원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코닉스에 대한 해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 중간에 또 고수에픽 두 번째 힌트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주가도 오늘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힌트를 좀 드릴게요. K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힌트를 어떤 걸 주실지, 어떤 문자를 보내주셔야 오늘 좀 당첨 확률이 높을지 알려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문자를 받아서 종목 이름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 걸 오전에 받았으면은 이미 K라는 힌트만 보셨어도
어느 종목인지 알고 대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씩 사냥하는 게 결코 여러분들 만만한 수익이 아닙니다. 아까도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지금 이제 2%까지 상승을 했다고 왔기 때문에 뭐 1, 2% 정도 이미 수익 내신 분들 1, 2%만은 여러분들 은행 예금을 넣어보십시오. 1년을 기다려야지 나오는 수익률을 지금 뭐 한 10분이면 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정답과 사연을 보내주셔서 많이들 좀 픽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전화를 저희가 드렸을 때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그 다음 번호 넘어갑니다. 때문에 내가 당첨이 됐는데 전화가 왔다가 오늘 뭐 부재가 찍혔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왜냐면 그 다음 순서 넘어가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HTS만 켜도 사실 쉽게 아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저희 이제 힌트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HTS 안 보고 이제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되게 놀라운 게 그 저희가 노란톡을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까 노란톡 홍보를 할 때 제가 앉아가지고 이걸 찍어봤어요. 네. 안 찍힙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걸 보고 정말 TV 앞에 가까이 앉아서 이걸 찍어야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종목들 방에서도 힌트를 많이 드리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힌트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K로 시작하는 글자인데 두 번째 이제 알파벳은 저희가 이제 게임할 때 주로 이제 게임 단위, 머니 단위인 골드를 나타내는 한 글자를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 이제 앞에 그럼 영어 두 글자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한 글자는 소쪽의 반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쪽의 정반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좀 보면은 저희가 그 이름을 주제가 있으면 주제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노래들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주 이제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잭스키스의 폼생폼사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이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폼생폼사의 원래 제목은 사나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반대말 또 이제 이런 단어도 쓰는데 차량 오땡땡 그리고 뭐 십땡땡 이런 것도 쓰니까 그 글자를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에 넣으시면 되고 마지막 글자는 이제 원소기호로 FE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같은 것들을 하는 회사다라는 거 한 글자 딱 넣으시면 오늘 조각조각 내서 여섯 글자의 힌트 드렸으니까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잘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한글 실력이 되는가 혹은 나의 이제 거의 IQ 테스트 하듯이 네. 퍼즐을 맞추는 기분으로 종목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다. 오늘의 K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힌트를 드렸으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 종목을 잘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차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일단은 지금 1.6%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희가 퀴즈를 드리고 나서 지금 쭉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1.6%, 2%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62%까지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뭐 철강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종목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방송으로 퀴즈를 드리고 나니까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좀 하면서 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 수익을 봤던 고수의 픽을 잘 활용해서 수익 봤던 수익 인증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잘 골라서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으니까요. 김사연 전문가와 바로 상담해 볼게요. 3219번님께서 주신 문자, 현대 글로비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20만 7,500원이고 비중이 100%입니다. 100%를 매수하셨는데 첫 월급으로 100% 현대 글로비스를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0% 평균 단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비중이 100%라길래 지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첫 월급이라는 단어를 듣고서는 한 가지 전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월급을 받으실 때마다 조금씩 투자금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뭐 지금 비중 100%면은 충분히 들고 계실만 하고요. 현대 글로비스, 요즘에 그 자동차도 보면은, 뭐, 실제로 주변에서 지금 투싼 하나 주문하면은, 뭐, 대기가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
이제 아반떼도 한 3개월에서 네. 6개월 걸린다 정도로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자원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뭐 차를 뭐 이제 해트에 실어서 이제 옮기는 부분들도 다 이제 기초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돼서는 여전히 좋다. 올해는 꾸준히 하게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0만 7천 원이면은 첫 월급 받는 시기가 딱 그날일지 모르겠지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날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처음에 이제 매수하신 것만 걱정이 좀 되실 수 있지만 좀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일단 뭐 월급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될 텐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뭐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혹시 다른 종목 좀 중장기로 들어갈 것이 있나 그때 한번 살펴봐서 옮기셔도 좋고요. 뭐 그 특별히 뭐 신경 쓰지 않고 뭐 여기서 뭐 비중만 여기다가 뭐 앞으로 계속 뭐 1년치 월급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는 뭐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인데 첫 월급으로 처음으로 아마 이 종목만 하나 사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100%이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를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차근차근 달별로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2142번님 주신 문자 볼게요. 카페24를 매수하셨습니다. 카페24를 38,000원에 비중 20%. 자,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매수를 했어요. 앞으로 대응 방법이랑 혹시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선연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을 해서 뉴스에 판다. 이러니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50년 후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를 예선연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좋은 이제 격언들도 저희가 이제 후세에 남겨줘야 되는데 뭐 네.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것만 남겨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좋은 이야기들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는데 지금 일단 매수 자리는 좋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 딸려 들어가신 거고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온라인 이제 글로벌 쇼핑몰 이런 서비스들 제공하는 거고 한때 이제 자동차를 타면 라디오에서 광고를 진짜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뉴스에 사신 가격이기 때문에 그 슈팅 나온 다음에 이제 딸려 들어가신 상황인데 슈팅 나온 다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짧게 이제 목표가에 닿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추세를 보실 수 있는 자리와 변동성을 보실 수 있는 매수 자리는 다른 매수 자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사실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공략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전에 한번 그 먹어뒀던 자리, 소위 말해서 이제 매물대 위에서 저항을 받다가 이 구간을 한번 뚫어줬거든요. 뉴스로 한번 뚫어주고 그 매물대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서 그 매물대가 지지 구간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양봉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나 이게 이제 전략상의 추가 매수였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총 20% 살 건데 뉴스가 나왔을 때 10%를 사봤어요. 근데 바로 가면은 10% 먹고 땡큐고 만약에 밀리면은 여기서 5% 더 사야지, 10% 더 사야지 이런 전략을 갖고 가서는 매매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가 20% 살 건데 20% 일단 질러요. 그 다음에 더 사면 물타기를 하겠다. 계속 사다가 돈 모자라면 이제 물기로 오고 이렇게 이런 매매는 이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는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매수를 하기 전에 분할 매수를 어떤 가격대에서 할 건지 전략을 세워놓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페24에 대한 해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8358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보실 텐데요. 자, 젠백스 링크입니다. 젠백스 링크를 매수했는데 1535원이고 비중은 8%. 이거 자꾸만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자꾸만 내려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꾸만 내려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지금 최근의 흐름이 잘 안 보이실 정도로 작을 거예요. 미비하고 굉장히 미비합니다. 여기 캔들이 굉장히 우물조밀한데 다시 한번 의미 설명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캔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거래량이 많다는 뜻이고 얇으면 얇을수록 거래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의미 있는 날들만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짜잘짜잘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돈으로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였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게 거래가 많지 않고 일부 소수였으면은 의미 없는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젠벡스 링크 같은 경우는 1460원에서 1550원까지 이 사이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대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그냥 주가라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해서 아침 시가부터 해가지고 종가에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이 되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지금은 뭐 자꾸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거 가지고 자꾸 내려가면은 다른 종목 아니면 시장 자체가 하락장일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종목은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 저가고 박스권 저가 부근에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도 거의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장기 이평적으로는 좀 그래도 위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률은 충분히 남아있고 올라온다 그러면 1600원, 1700원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굳이 뭐 1400원 이탈할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는 거 아니면은 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젠벡스 링크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뉴로스를 볼 텐데요. 4979번님께서 뉴로스를 매수하셨대요. 6,800원의 비중은 20%, 갑자기 하한가로 떨어지고 있어서 하락을 못 면하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일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한가는 아니고 이제 급락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투자 납입 지연설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하한가 맞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이후에 이제 오늘은 조금 바닥을 잡는 자리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에 이제 뭐 붙어 있는 거 좋지 않거든요. 환기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들이 하긴 좀 힘들고 일단은 어떤 뉴스가 나왔고 하한가를 맞고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어쨌든 간 하한가는 뚜렷 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일단은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뉴스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송원에 사서 뉴스 파야 되는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미 다 맞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걱정해서 이제 바로 반등하시기보다는 반등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어요. 지금 61선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현재 61선 구간은 전에 한번 바닥을 잡아줬던 자리니까 네. 이 구간에서는 반등 단기 기술적 반등이에요. 단기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지 보고 사실은 걱정은 뭐냐면 장대 음봉이 거래량에 실려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미리 던진 부분들도 없지 않은 것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한 기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이틀 이 거래를 남았으니까 이틀 동안 만약에 단기 반등을 주지 않으면 자르겠다.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빠르게 단기 반등이 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이틀 정도 더 줘보시고 단기 반등을 주면은 한 5천 원대 후반에서 6천 원대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다려보시고 시간은 이틀에서 많아봤자 다음 주 초까지만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979번님께서 주신 뉴로스에 대한 해법까지 영재 전문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K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 종목이었죠? 어떤 종목일지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KG 동부 제철입니다. 네. 일단 가격점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가야 뭐 항상 시초가 잡아옵니다. 그리고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일봉상 길게 늘어놓고 보시면 한번 바닥 잡아주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바닥 올라온 다음에 이제 살짝 조정 주고 여기가 단단한 데인지 테스트하는 구간을 한 3개월 정도 거쳤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놓을 수 있는 종목 KG 동부 제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KG 동부제철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아셨고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차트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죠?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자 KG 동부제철에 대한 그럼 정답 보내주신 문자를 몇 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7747번님이 주신 문자 볼까요?
자, 7747번인 KG 동부제철, 활기찬 오전의 시간을 선물처럼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재밌게 오전에 보시는 것 같은데 딱 타이밍 좋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을 딱 보고 맛있게 점심을 딱 드시면 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점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 하죠. 점심 집중이라고. 정신 집중은 안 되고 점심시간에 갔다 오면 이제 점심 집중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즐거운 방송 보시면서 점심 시간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6164번님이 주신 문자를 볼게요. 6164번님. 자, 요 사연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KG 동부제철이고요. 친구 이름이 동철인데 동철이는 동부제철이라면서 KG 동부제철 한 주씩 두 주씩 사서 모으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연락이 안 되신대요. 싸우셨나? 그 주식으로 부자가 됐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네요. 아, 이 정도면 동철님 어떻게 잘 살고 계신지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가슴에 상처 난데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전부터 사오셨던 분들은 계속 이제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셨던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 이름도 듣고 옛날 친구도 생각하고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억 겸 이런 시청하실 때 이런 재미있는 네, 에피소드니까 여러분도 종목 보시면서 또 이제 옛 추억들도 한번 떠올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철님에게 한번 오래간만에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시는지. 네. 수익 많이 받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요거입니다. 뭐 관련된 이야기인데 0295번님께서 주신 문자. 저번에 남친에게 소개했다고 상담했던 여친입니다. 정답 KG 동부제철 요새 스물스물 올라와서 저희 사이도 핑크빛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전에 이분이 KG 동부제철 이야기를 하셨나요? 이분이 문자를 보내주신 건 기억나는데 동부제철이었던지 아니 다른 종목이었는지는 좀 헷갈리는데 기억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했는데 요즘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니까 수익이 다시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 큰일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변동성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흐름과 애정도가 정비례한다면은 참 요즘 같은 이제 그 시장에서 참 그렇죠. 주식 시장도 힘든데 이제 그 애정 조선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주식시장과 애정 정서는 이제 꼭 커플링할 필요 없습니다. 디커플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올라오니까 다행인데요. 요즘도 너무 급변하지는 마시기에 두 분의 관계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35번님 정답 KG 동부제철이에요. 보내주셨고 여기 있습니다. 철강 업종 좋을 것 같아서 다른 회사를 매수하셨대요. 다른 회사 거 매수했는데 마이너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서 다른 또 이 동부제철을 보시는 것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회사도 중요하지만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그렇죠. 사람은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를 사서 손실을 보기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매매할 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잘 선별을 해서 다섯 분을 딱 선정을 할게요.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겁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갈 수 있는데 아까 이용재 전문가님 말씀하셨죠? 안 받는 분들이 좀 계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가도 이걸 받으셔야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재밌게 고수의 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는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